해인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경, 바다 도장의 글,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도장 글, 우성제야, 소의 성품 있는 들, 38승, 천지 부모, 천지의 부모, 궁을 합덕, 궁우를 합한 큰 덕, 궁우를 합한 큰 덕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은 화살표를 뜻하는 거고, 삼각형 화살표, 궁은 삼각형 화살표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화살표가 두개 겹쳐져 육각뼈를 이루는데 이것은 무한의 심벌,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을, 세 을자가 두개 겹쳐지면 만자가 되는데 이 만자는 우주의 물질은 순환한다 하는 순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궁을이 합한 큰 덕. 음시감해. 우시 감해. 입으로 소 울음소리 발성 명상 하는 때 느끼는 은혜가 이건 음무는 입으로 소 울음소리 발성 명상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성 명상 하는 때 이때에 이소 울음소리 발성 명상을 이제 가르치는 천지의 부모의 때가 다다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은 우리 몸의 수십조의 세포들을 이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으로다가 움직이게 하여 우리 몸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발성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법을 이제 천지의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성 명상은 모든 종교에서 이 발성 명상법이 나와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그 뜻과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을 보면 바로 발성 명상을 어떻게 하라고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 밑에는 옥타브, 피아노 옥타브를 이렇게 그렸고 피아노 건반을 그려놔서 이렇게 옥타브가 쭉 올라가게 발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 소리는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립니다. 이렇게 아옴 발성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의 수십조의 세포들의 진동을 일으켜 정수리에서는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이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의식을 각성으로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합니다. 일심동력 한 마음 한 가지 심이다. 세계 소립, 인간 지경의 곳에 설립한다. 이제 지구의 창조주의 대상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주를 맞이하면 인류는 이제 대변화의 낙원 세상을 이루는 대변화의 낙원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으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로 인한 로봇을 생산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용품은 공짜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다가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고, 과학으로 되는 이화 세계, 과학으로다가 세상을 낙원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화 세계의 뜻은 바로 이치, 과학으로 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사히 넘으려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다툼을 공평하게 조정해 줘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무지한 자들의 분란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열일을 뒤로하고 삼팔목의 비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는 바로 이 한반도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토지를 반반씩 300km평방미터씩 약 600km미터를 위임받아서 설립하는 동산입니다. 오주 수립, 아리랑 동산은 주의 곳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가 땅에 재림하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그곳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항사사겁 설라진 항사의 물모래의 유교불 말씀으로 어려움을 다한다. 이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마치 잔처럼 생겼죠? 성배의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 정두령이 나오는데 인류를 이제 구원할 정두령이 출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두령의 뜻은 여덟 팔자가 있고 유대읍이 있습니다. 당류 큰데 고읍 38의 유대읍 38선의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이 38선 아리랑 동산 부지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역사를 펼칠 그 재림지 구원의 방주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오슈유로 한 분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미륵불이 출현한다 돼 있고, 또, 진인, 유에서는 진인이 출현한다고 돼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돼 있고, 모든 같은 구원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신조귤의경, 신이 도우러 돌아왔다. 글 뜻을 가지고 이제 글을 풀어서 그 증거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도로 돌아왔다는 뜻의 글입니다. 제1임. 길성길성길성조례 만사여의 기란별이 도로 왔다. 만사를 쫓아 따르는 뜻. 그렇습니다. 기란별이 이제 도로 온 겁니다. 인류는 스스로가 폭력성을 극복하고 낙원 세상으로 다다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류가 무사히 낙원 세상으로 다다를 수 있게 인도하려고 돌아와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그 뜻의 조음을 보고 쫓아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쫓아 따라 이르러야지 만이 인류의 낙원 세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화궁화 비상천궁 옥골남자 호골선관 경사의 빛나는 집으로 화하라. 나른다 위로 하늘 집으로 판문점의 임금 기골의 남자 뛰어난 호골 신선의 벼슬이라.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은 신선이라는 호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선신명태자궁중 상제감응화위동선 효로 착함은 신선의 밝음의 큰 아들 집 중간에 상제 느낌으로 응합니다. 되게 하는 금한 가지 신선이라. 이렇게 이제 효로 다하는 이 창조주 아버지께 효로 다하는 신선의 밝음 큰 아들의 집입니다. 이제 천자가 내려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중간에 이 한반도 중간에 그38 휴전선에 이제 상제님이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일이 되게끔 하여 인류 평화의 낙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선에 이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천을 태을 칠성조례 천상성관 부귀 진지 진진 하늘의 새큰새 만의 별을 도와 온다. 하늘 위 신선의 집 부자가 귀하게 이르고 이른다. 오죽 부자가 이르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은 돈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데, 에너지 역할, 순환의 역할. 이렇게 하늘에 이제 큰 새, 하늘의 큰 별이 도로 이제 와서 하늘 위로 이제 신선의 집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귀하게 이르고 이른다.
이 돈을 인생의 목표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 부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예, 돈이 없는 낙원 세상을 이루는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류를 평화의 낙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사는, 누구나 예,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낙원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닌 이제 예, 과학으로 이루는 예, 낙원 사회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월 강산 승풍승운 주류 하천하 임상 임하 바람개비 달 삼수의 장인 산 타는 바람 타는 구름 두루 통하는 천하라 맡겼다 위에서 맡겼다 아래를 이 바람개비 달은 이 도형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치는 그 신선 장인이 이 도형을 가지고 옵니다. 바람개비 이달 도형을 가지고 오고 예, 장인의 산, 탄 바람, 탄 구름, 예, 산이 육각도형이죠. 무한의 심벌. 그래서 이 근본의 진리,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를 나타내는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근본된 진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1월 성신 강산 정기, 제 성신명 합의 일심, 1월의 별은 별의 때, 삼수의 장인의 산 정한 기운이라, 모두 성스러운 신의 밝음으로 화폐하는 한 마음이라. 이렇게 육각도형으로다가 이제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된 진리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된 진리로 이제 모두가 따라 이룰 때 이제 인류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 소구 여의 형통 신압 상봉 대사 도성 고서의 원함은 고서의 구함은 따르는 뜻으로 형통한다. 이제 예, 아리랑 동산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인류 구원, 중생 구원을 펼치는데 이에 따르는 뜻으로다가 이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과 합해 서로 만나는 큰 일의 그림을 이룬다. 이제 신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곧 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이 땅에 내려와 역사를 펼치니 이제 사람들은 신과 합해 서로 만나 큰 일을 일의 그림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삼재팔란 관제 구설 치락 질병 마이 등사 38선 아리랑 동산의 재 예, 환난, 38선의 난은 벼슬의 재난으로 입의 말씀, 질병은 악함의 질병이라. 마귀가 깨닫는 무리의 일이라. 이제 질병이 이38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 못하게 막는 그런 악의 무리에게는 질병이 그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늘의 역사이므로 함부로 나서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인류는 2023년, 지금부터 약한 10년 정도만 폭력성으로다가 무사히
폭력성을 극복하고 무사히 넘으면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물품은 공짜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고 과학으로 되게 하는 이화세계입니다. 무사히 넘으려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다툼을 평화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막으려는 무지한 자들이 분란을 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일을 뒤로하고 삼팔목의 비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일시소멸 일시소멸 축의 축사 일시소멸 한 때를 소멸한다 한 때에 사라져 멸한다 쫓는 귀신은 쫓는 간사함은 한 때에 사라져 멸한다. 이제 귀신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없는 것이고 죽어서 잘 된다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귀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는 간사함은 이제 모두 사라져 없을 것입니다. 하제 불멸 하복 불친 도선 일기 도생 일념 어찌 재앙에 아니 면하냐 어찌 복이 아니 이르냐 길은 착함의 한 기운으로 길에 낳는 한 생각이라.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재앙이 있어도 멸하지 않게 되고 또 복이 이르러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길은 착함의 한 기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착함을 기운으로 해서 이 길로 낳는 것입니다. 절대적 비폭력, 착함은 착함으로 가는 기운입니다. 영통, 영통, 신통, 신통, 령화통심, 여화통기. 신령이 통한다, 신령하게 통한다. 신과 통한다, 신으로 통한다. 신령하게 나는 통하는 마음이다. 같이 하면 나와 통하는 기운이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곧 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몽지 삼몽지중 피웅휴일 운이 통여 이같이 휴전선의 꿈으로 간다. 닮은 꿈으로 가는 중간으로 피하는 흉함을 미는 길함이다. 이르는 귀 통하는 말씀이다. 이같이 휴전선의 꿈으로 간다. 휴전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닮은 꿈으로 가는 중간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피함의 낙원 세상으로다가 피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 낙원을 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제 그 흉함을 밀어내고 기람으로다가 이르는 통하는 말씀으로 따라야 합니다. 월의 복지 통리 선생 규례 동심 영화 신화 구로의 의원 판문점으로 간다. 통하는 깨달음 먼저 난다. 돌아와 돌아온 한 가지 마음 신령한 나는 신으로의 다 나다. 이제 구로를 풀어서
우리의 모든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서 그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해서 이와 통하는 깨달음의 이 사람들은 이제 먼저 나는 사람들은 돌아온 한 가지 마음, 신령한 이제 마음으로 해서 나와 신으로 이제 나와 통하는 것입니다. 산묘신통 조례에 보이 능문능필 능의 능복 산팔에 백성 신과 통하여 돕는다 오면 갚는다 귀가 능하다 그로리 능하다 부시 능한 의원 능하게 판문점을 이렇게 이제 38라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 신과 통하게 됩니다. 이제 오면은 모든 것을 이제 갚아주고 귀가 능하게 되고 그로리 능하게 되고 이제 글 부시 능한 의원으로 능하게 판문점을 이제 여는 것입니다. 우연 자연 능행 능지 임사도처 천우신종 짝은 그러하고 스스로 그러하다 능히 가고 능히 알고 이마는 일 이르는 곳이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사람은 모두 다이 인계 암조 인계 동지 응만사지 자상해지 사람은 모두 다 소리로 돕는다. 사람은 모두 다 쫓아간다. 응함은 만의 일로 가는 것이다. 자세하게 풀어 알게 한다. 이 사람은 모두 이제 소리로 돕습니다. 이 아리랑 발성 명상을 하는데,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는데, 그걸 따라서 이제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다 이제 따라서 이 일을 쫓아야 합니다. 이 응함은 이제 많은 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무한을 이제 근본된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 과학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인류에게 자세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삭삭레조 삭삭레조 도덕 성주 세계 수립 수수는 도로 오는 것이다. 수수는 와서 돕는 것이다. 길이 큰 성스러움의 주 인간 세상의 곳에 설립한다. 큰 순임금 염려의 마음, 나는 주의 곳을 설립한다. 맞이하라, 새로운 지부의 주, 곳을 원하여 이루어 나간다. 회원, 풀어 벗는다 원통함을. 이제 인류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 벗고, 이제 낙원 세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 낙원의 역사를 설립하는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모두 따라 이르러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